자, 그래서 가정법 이렇게 구두 테스트를 다 한번 받고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선생님, IBC 가정법 한번 말하면 안 됩니다. 된다는데.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요거 설명하고 할게. 그래도 되지? 근데 두개 해야 돼요? 예, IBC 가정법이랑 에질프 가정법 이렇게 하든지 IBC랑 without 하든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혼합가정법이라는 건이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개를 합치는 거. 그지? 그러면 잘 보시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맞아?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합칠 때잘 생각해 보면, 현재에 이랬다면, 과거에 이럴 텐데, 과거에 이랬다면 현재에 이럴 텐데 1번이 더 말이 돼? 2번이 말이 돼? 이 과거에 네. 있다. 그죠? 이게 말이 되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공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혼합가정법. 오늘 배우는 혼합이랑 짬뽕이죠? 혼합가정법의 공식은 얘처럼. 138쪽이에요. 예, 맞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요. 134쪽. 공식은 이렇게 돼요. if 절은 뭐로 써? if 절은 가정법? 그렇지. 과거 쓰는 거. 그래서 if 주어 동사의 과거예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아니지. 얘는 과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거 완료로 써야지. 그치? 과거에 이랬더라면 주절은 가정법 과거를 쓰는 거야.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을 써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현재에 뭐뭐 할 텐데. 그러면 선생님, 가정법, 혼합가정법은 언제 쓰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뒤에 now가 있어요. 얘는 되니. 그때니까 과거죠. 과거 완료를 써야 되고, now는 지금이니까 가정법 과거로 써야 돼요. 이런 힌트가 있어. 시간을 나타내 주는 애가 있어. 그럼 혼합가정법을 써야 돼. 내가 고등학교 때 지금처럼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했다면 지금 어땠을 텐데 이렇게. 그런 걸 혼합 가정법에 대한 것만 한번 볼게요. 134쪽에 C 보세요. C. If I had not gained weight.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써볼게. If I had not gained weight. 이거는 살이 찌다 이런 뜻이에요. 웨이트는 몸무게니까. I could wear. I could wear these jeans. 뭐가 있냐? Now가 있다. 그죠? Now 때문에 얘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맞아? 오케이. 그럼 보자. 얘는 헤드 부피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사실에 반대? 과거 사실에 반대. 요거는 직설로 쓸때 활용하는 거라 그랬지? 얘 직설법으로 바꿔볼게. 다 as를 쓰는 거야. as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야. 직설법 바꿀 때 주어는 똑같이 쓰면 되죠. I 동사는 사실을 만들 때 시제를 뭐를 쓴다? 과거형으로 쓰죠. 얘가 동사죠. 개인. 헤드피피니까 항상 헤드는 똑같이 쓸 거고 개인만 바뀌잖아. 그지? 그럼 개인은 뭘로 써? 개인을 과거형으로 쓰면 되죠. 맞아? 근데 얘가 낯이 있네? 반대라는 말은 낯이 있네? 나도 쓰지 마. 낯이 없네? 나도 써. 낯이 있네? 낯이 있네? 나도 쓰지.
미안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요? 이제 남는 거 거의 끝. 뒤에는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무슨 사실에 반대? 현재 사실에 반대죠. 그러면 얘는 사실로 쓸 때 시제를 뭘로 쓴다? 현재로 쓴다. 그래서 주어 똑같이 쓰시고 시제로 쓰는 현재를 쓴다. 해를 쓴다. 그죠? 근데 내용은 반대라는 말이 무슨 말? 얘 낫이 없네? 그럼 뭘 써? 낫을 써? And where? 나머지 남는 거 did this now 이렇게 쓰면 이게 밑에가 직설법이야. 내가 과거에 살이 쪘기 때문에 지금 이 청바지를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됐죠? 자, 그러면 135쪽에 스텝 2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135쪽에 스텝 2 풀어볼게요. 135에 스텝 2 왜요? 다 풀었어요? 왜? 뭐라고요? 다 풀었다고요? 어. 135 스텝 2? 미치신 부분 틀렸대. 그냥 붙였으래. 맞죠? 그러면 1번을 보면 얘가 if전이죠? if전 뒤에 있네. if전의 동사를 보면 뭔지 알 수 있죠.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이렇게 써야 되죠? 뭘, 여기다 뭘 써야 돼?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네? 맞아요? 아니면 아 얘 대신에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 쓰면 돼. 네가 만약에 내 입장이라면 넌 뭐라고 말하겠니? 무슨 소리 이게? 뭐야? 2번은요? 2번은 if절이 앞에 있네요. 동사가 spoke니까 뭐야?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야 되죠. 맞아? 어떻게 쓸까? 얘도 뭐 could도 써야 돼, would도 써야 돼, 아무거나. could have. 조동사의 과거형은 아무거나 괜찮아. 3번은 if절의 동사가 had pp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도 would have pp 맞는 것 같은데 끝에 뭐가 있니? now가 있죠. 얘 때문에 얘는 뭘 써야 돼? 얘는 뭘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그지? 그래서 뭘 써야 돼? p 이렇게 써야 돼. 4번은 얘가 틀렸다고 했으니까 주절 보면 되죠. could have pp야. 이렇게 잘렸냐? 이게 뭐가 있는데? 없죠? 어. could have pp
그럼 얘는 뭘 써야 돼? 헤드 피플 써야 되죠. 헤드 맞아요. 공식만 잘 외우시면 되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됐네.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볼게요. 136쪽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C의 It's time 가정법이에요. 그죠? It's time 가정법은 It's time 뒤에 주어와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시간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 It's time 가정법. 좀 봐라. It's time을 쓰고 주어 다음에 동사 과거형을 쓰는 거. 이제 줄인 거죠? 어? 이제 줄인 거죠?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은 네가 아직 잠자러 안 갔다 이거야. 어? 지금 막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답답해. 자러 갈 시간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현재 자러 갔어? 안 갔죠? 그러니까 현재 사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야, 잠자러 가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주어를 쓰고 It's time 뒤에 주어를 쓰고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서 아직 자러 안 갔는데 자러 갔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 너무 늦었다. 자러 갈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됐죠? 뭐 딴 건 없고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도 137도 스텝 2 풀어볼게요. 137 스텝 2 가정법 문장을 쓰세요. 앞에 I am sorry 대시야. 그러면 뭘 쓰면 되냐? I wish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In fact야. 그럼 as if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In fact, as if. 7부터 아니에요? 7부터요? 스텝 2. 아이 wish로 시작하면 되죠. 맨 처음을 가네요.
I'm sorry 뒤에 보시면 동사가 is죠. 무슨 얘기? 현재 얘기죠. 그럼 뭘 써야 돼? 과거과 과거를 써야 되지. I wish 뒤에 과거과 과거 보신 거야? 주어를 쓰고 주어는 더 pretty singer를 쓰고 동사는 뭘 쓰는데? 과거형 쓰면 되죠? Or 내가 not이 있으니까 not 쓰고 있어. 맞죠? 다음에 2번. 2번도 I'm sorry로 시작하니까 I wish로 시작을 하고 주어는 I인데 동사가 과거네? 그럼 가족 꼭 과거를 쓰면 되죠? 헤드 피피 헤드 리센드 투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나 있으니까 나 있으니까 3번 3번은 케이티는 is not 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가장 과거 그래서 주어 케이티 뭐? or 남는 거 나시기 있으니까 낫을 안 쓰고 남는 거 on its port on the environment 케이트가 환경의 전문가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 다음 4번은 didn't cry 과거니까 가족 꼭 과거로 쓰면 되죠. 주어는 Jenny 동사는 cry를 어떻게 써야 돼? 헤드 PP로 써면 되죠. 헤드 cried 얘가 not이 있으니까 얘는 not을 안 써. 그 다음 뒤에 남는 거 last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약간 남았으니까 조금 남았으니까 앞에부터 문제를 좀 풀기 시작할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